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는 헌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광사 해주신 지철 큰스님께서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고영암 주지이신 견전 큰스님께서 부처님 전에 꽃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동병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입니다. 그리고 동병사 전 신도회장이신 보성보사님 부처님 전에 꽃을 올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전 신도부회장이신 오른거사께서 부처님 전에 꽃을 올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사 신도 부회장이신 공덕장 보살님께서 부처님 전에 고추, 해명수 보살님께서 부처님 전에 고추를 올려주시겠습니다. 예비께서도 부처님께 고초를 좀 올려주시겠습니다. 이현재 한양시장님께서 강동구청장님께서 부처님께 고초를 올려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전 국회의원께서도 부처님께 고초를 올려주시겠고요. 창립법회 발언문 지혜와 자비 끝이 없으시고 막힘없는 위신력 한이 없으시며 일체 중생을 감싸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이 큰 은덕을 어찌다 헤아리오리까. 저희들 사부대중은 금일 동명사 동명법회 창립 29주년을 맞이하여 두 손 모으며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기원 올립니다. 이 거룩한 인연을 같이한 사부대중과 그 일문 권속들이 부처님의 지극하신 가오력을 힘입어 일심정진하오며 발원하옵나니 자비광명 비추시어 고루 살펴주옵소서.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희 중생들을 위하여 후법으로 살피시고 전법으로 보호하시며 행원 나무 마하바냐 바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군사 마바냐 바라미. 예, 저는 동명사 운영위원회 신도 대표로 있는 원명 황용선입니다. 먼저 오늘 날씨가 대단히 추운 날입니다. 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저희 동명사 29주년 창립법회에 참석하셔서 이 법석을 빛내주신 덕높으신 대덕 스님들과 연말 공사 담화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주신 내 기빈 여러분께 동명사 법원님들을 대신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명사의 발전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오롯이 부처님의 자기광명 등불을 밝히려는 회주지명 큰 스님의 원력과 저희 동명 법원님들의 노력과 봉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의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회주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보다 큰 원력으로 중생을 지도하기 위한 기도 정진 수행하는 전법 도량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과 연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29주년을 맞이합니다. 많이들 춥고 또 힘드실 텐데도 아직까지 완전히 해제는 안 됐지만 부분적인 해제로 약간은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그래도 주변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스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도록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암사동에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춥고 오시는 분들의 불편을 드릴 걸 알았으면 좀 기다렸다가 한 3-4월쯤 할 걸, 아니면 좀 좋은 시절에 한 10월쯤 할 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겨울에 태어난 걸. 그래서 생일을 항상 겨울에 맞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쩌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기를 쭉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는 조금 다리를 좀 뻗고 지냅니다. 늘 여기 가면 괜찮을까, 저기 가면 괜찮을까 하고 다리를 오므렸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젠 좀 괜찮겠다. 왜? 산을 밀어서 아파트야 짓지 않겠지. 예, 네. 왜? 여기 시장님 계시지만 도장 안 찍어줄 거니까.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넓은 곳을 그리고 교통이 좋은 곳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찾다 보니까 강일동도 그랬고 또 망월동도 그랬고 그 한복판에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 이곳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곳에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들어오는 입구 도로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수도 이런 것들 좀 불편합니다만 그래도 불편함을 감내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대단히 위축되고 어렵다고 합니다. 금리도 올랐습니다. 물가는 더욱 올랐습니다. 주머니 팍팍해졌습니다. 불교의 최대 목적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자리는 해탈 열반이라고 합니다. 해탈 열반을 순수 우리말로 저는 늘 평화와 안정, 평화와 행복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화, 행복 그냥 오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평화와 행복은 옵니다. 그리고 노력입니다. 아마 금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고 내년이 다시 밝아오면 토끼띠입니다. 밝아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더 밝고 건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할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써도 100% 써도 마를 날이 없고 부처님의 공덕 또한 아무리 우리가 많이 써도 마를 날이 없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공덕으로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더 합평한 한 해가 그리고 쭉 이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하셔서 마음과 바람에. 예, 우리가 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나의 행동이 예, 만 사람에게 바람직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선생님이 예, 취각한 학생에게 이 늘 종아리를 거느라 해가지고 매질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이제 등교를 하는데 왜 학생이 지각을 늘 할까 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 학생이 늙은 노인을 아버지를 휠체어에 끌고 노인복지관 시간이 이제 9시라 9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태워주고 학교로 100m 달리기 하듯이 쫓아와도 늘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학생이 의뢰에 와서 종아리를 딱 걷는데 이 종아리 학교 선생님이 회초리를 학생에 주면서 내 종아리를 때려다오. 내가 너를 깨어른 학생으로 늘 지켜봤는데 이렇게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태워주고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이렇게 달려와서 학교 참석을 한 모습을 보고 학생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 선생님이지만은 내 행동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한번 판가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늘 번창하고 끊임없이 학수철련 기수 말련하듯이 오래오래 장수하기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명사 불자 여러분과 함께 동명사 창립 29주년 기념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큰스님께서 지금 걱정을 하셨듯이 혹시라도 여기 아파트 또 짐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고 도장 찢는 일도 없을 겁니다. 뭐 걱정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아, 동명사가 이리로 오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다 우리 지명 큰스님의 원력 덕분 또 동명사 불자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아, 그리고 지명 스님께서도 아까 몇 가지 고통을 주셨는데 주셔서 여기 뭐 올라오는데 길 문제 또 개천 문제 불자 여러분들 내년에는 모두 서운 성취하고 성불하십시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주 스님 걱정하시는 대로 뭐 더 이사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주변에 뭐 도로나 이런 문제는 우리 이현재 하남시장님과 제가 또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이고 또 이현재 시장님이 워낙 능력이 있으신 시장님이라 우리 둘이 풀면 못 풀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이어서 진선미 국회의원님께서 잠시 축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늘 그렇듯이 우리 동명사의 회주 스님을 비롯한 많은 선지식 분들과 또 불자분들께서 함께 힘 모아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재영 전 국회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9주년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회주 스님 매년 뵐 때마다 참 주름살 하나 안 느시고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저도 그 말 좀 듣는 사람이긴 한데 아마 여기 계시면서 마음 편하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기상 강동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원국 강동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명사의 신도님들을 비롯한 우리 불자들의 위치가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불자라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9주년 이 동명사도 바로 전법과 수행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연역을 보니까 여러 분 이사를 하셨는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 사모세판이라고. 두 번 온 게 세 번째 온 것 같은데 인자 잘 될 거 인자 나 절대 안 옮기고 이제 아주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위치가 같은 절이라도 그 주지스님이라 가르침이라든지 그 주지스님의 그 본심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면 그야말로 다른 신도들과 비교 같은 제자지만 비교를 할 때 약간 우월성을 가져도 된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고 그래서 기도 안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셔서 이 관세음 보살님의 미소를 배우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표창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에 달라져야 돼. 아시겠죠? 자, 고맙습니다. 아, 우리 고무다 영웅아 고맙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안 들려? 자, 기도도 하세요. 하나, 둘, 셋. 예. 보살님까지 도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말로 애를 써주신 우리 반주자 보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